보셨듯이 골프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공을 꼭 쳐야겠다 생각하니까 왜 꼭 뒤에만 떠야 할까요? 어느 순간부터 공을 쳐야겠다는 생각을 갖다 보면 뒤에 두는데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을 클럽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클럽이 지나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는 몸에 무리도 없고 이 클럽을 이용해서 공을 맞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공을 클럽 헤드가 공보다 앞쪽에 있을 때는 이 클럽을 드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공이 클럽보다 앞쪽에 있을 때는 이 공을 쳐야겠다는 생각에 올라가다가 조급하게 치려고 하게 돼 있죠. 공을 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. 그러나 클럽 헤드가 공보다 앞쪽에 있게 되면 이 클럽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죠. 자, 클럽 헤드를 들어주고 우리 공을 치기 전에 연습 스윙을 할 때 분명히 반동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늘 하고 있는데 공만 오면 반동은 주지 않고 항상 공 뒤에서 이 공을 어떻게 칠까 고민을 하죠. 제가 볼 때 이 공은 멈춰 있기 때문에 이 클럽 헤드를 얼마나 내가 충분히 들어서 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 공을 어떻게 맞출까? 공을 여기다 둬야 되냐, 여기다 둬야 되냐, 여기다 둬야 되냐. 우리는 늘 클럽을 공보다 뒤쪽에 들려고 생각하는데 연습 스윙을 할 때는 늘 반동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하는데 공만 놓으면 반동을 주지 않고 팔만 들으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. 공보다 뒤쪽에 있을 때는. 그러나 클럽이 공보다 앞쪽에 있을 때는 이 클럽을 드는 데만 클럽 헤드를 드는 데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클럽을 틀어서 클럽을 공보다 뒤쪽에 두게 되면 우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공보다 앞쪽에 두면 이 클럽을 들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데 클럽 헤드를 공보다 뒤쪽에만 두면 어떻게 칠까에 고민을 하게 빠지죠. 늘 프로들도 늘 반동을 이용해서 어떤 누구도 반동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하게 되니까 연습생은 자연스럽죠. 늘 반동을 이용해서 그럴 때 보면 클럽 헤드는 항상 공을 쳐야겠다는 생각보다 클럽을 두는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. 한 번 더 보시면서 클럽 헤드를 공보다 앞쪽에 두고 백스윙을 올리면 공은 지나가다 맞는 것입니다.